그러면 신경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죠? 치료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음파 MRI, 초음파 MRI 또는 CT 또는 근전도 검사 또는 주사 치료. 주사는 치료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주사를 쭉 넣으면 항염, 소염 작용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약간 쪼그라들어요. 여기 부었던 게. 여기 자극이 돼서 부었던 게 쪼그라들면서 그리고 항염, 소염 작용이 생기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맞구나라는 이제 진단 겸 치료가 되는 거고 여기를 주사를 했는데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어. 아, 그럼 여기보다도 저기 위쪽 뭐 허리나 뭐 그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아, 혈관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개로 이제 진단을 했어.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재발을 해. 그러면 수술을 해야겠죠. 수술의 목적은 뭐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관이 정상적인 통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져 가지고 사실은 관이 좁아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것들이 삐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붓거나 퉁퉁 붓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을 크게 튀우면 되겠죠. 저는 이제 넥타이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넥타이를 딱 맸어. 우리 일반 넥타이를 맸는데 내가 제가 살을 찌든 어쨌든 여기에도 뭘뭐 쑤셔 넣던 해가지고 넥타이는 가만히 있는데 막이 사이에다 공간에다가 쑤셨나 봐요. 아니면 내가 목살이 찌든가 그럼 숨이 톡톡톡톡 조금씩 막히겠죠. 내가 넥타이를 더 쫄라매진 게 아닌데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이 들어가 있던 쑤셔 넣던 것을 빼거나 그래서 뭐 쑤셔 넣던 거 빼거나 살을 빼거나 해야 된다고. 살 빼는 것과 유사한 게 아까 그 스테로이드라는 걸 넣으면 붓기가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소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 주사를 놔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넥타이를 끊어 보내면 되지. 넥타이를 줄을 풀면 되죠. 넥타이를 풀거나 넥타이를 끊어내면 되지. 그게 이겁니다. 이 굴곡근 지지대 요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게 되게 튼튼해요. 짱짱합니다. 늘어나지도 않아요. 탁 끊어서 딱 벌려주면 이런 관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이제 관이 넓어지는 거죠. 감압.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힘을 넥타이 끈을 탁 끊어서 풀어주는 그게 족근관 유리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족근관 유리술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족근관 유리술을 하면 환자분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족근관 증후군의 진단이 됐어. 그래서 족근관을, 넥타이 끈을 풀어주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풀렀어. 근데, 다음 날에도 계속 화다가다 거리고 똑같아. 오히려 좀더 나빠진 것 같아. 더 콕콕콕콕 쑤시고.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그쪽을 건들면은 이제 그런 자극 증상이 생기는데 며칠 지나니까 더 화다가다가 콕콕콕 쑤셔. 뭐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눌렸던 신경을 풀어주면 어떤 증상이 생겨나냐면 이거는 허리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에 협착추나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수술하면 그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저는 이제 발이니까 발바닥을 말씀을 드리면 족근관 증후군을 감압술 그러니까 족근 지대 굴곡근 지 굴곡근 지지대 지대를 풀어주면 수술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발바닥을 콕콕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 며칠 동안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팔베개하고 자다 보면 팔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마비 풀어주면 갑자기 손바닥에서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시원한 것도 아니고 저린 것도 아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나타나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족근관 증후군에서 꽉 눌려있던 신경을 탁 풀어주면
800에 했다가 탁 이제 800에 했다가 저 마비가 와서 딱 800회를 치웠을 때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800회는 잠깐 눌렸다가 뗀 거잖아요. 그래서 한 5초, 10초 동안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족근관증후군은 되게 되게 짧게는 뭐 1, 2개월, 2, 3개월, 길게는 몇년 동안 눌렸던 거거든요. 그게 풀리면 그런 이제 콕콕콕 쑤시는 증상이 생기면서 그게 완전히 풀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어떤 분들은 저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데 콕콕콕콕 쑤시는 게 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야지만. 그래서 외래에서 한 달, 석달 정도 지나면 아유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 다다음 날, 한 1, 2주 이내에 왜 수술했는데, 감압수를 했는데 왜 바로 안 좋아지냐 이런 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생리 과정, 생리 현상,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수술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안쪽 복순뼈, 앞쪽 복순뼈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대개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요만큼 절개를 합니다. 짧게는 3, 4cm, 길게는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게 들어가서 아까 대 접근 굴곡근 지지대 요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요. 요걸 잘라서 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눌려 있던 신경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위치도 조금 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살살 달래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하 조직하고 피부하고 봉합하고 나오면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막 걸어도 돼요. 근데 막 걸으면 발목을 막 움직이면 절개 부위에서 진물이 좀 오래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걷는 거는 살살 하시고 걸을 때 발목이 안 움직이게 반기부스를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즉 여기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오는 기간 정도까지만이라도 반기부스를 하던가 아니면 발목을 안 움직이고 걷던가. 그리고 걷는 거는 살살 걷던가 이렇게 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유착이 안 되니까 구부렸다 뺐다 구부렸다 뺐다 하는 운동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발목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발목만 막 쓰고 걷는 것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